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 바로 경산입니다. 경산시, 와, 대구 바로 밑, 그러니까 청도 바로 위 경산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왔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읍면 단위로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Why? 여러분들이 모르는 숨은 맛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경산시 남천면이라는 곳인데요, 남천면에 해 뜨는 집입니다. 네이버에다가 해 뜨는 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가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다 팔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나이 상관없이 20대부터 많게는 60대, 70대 분들까지도 이 가게에서 모임, 회식, 잔치 다 할 수 있습니다. 가게 규모 자체가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꼭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가게 대표 메뉴인 생삼겹살, 또 생고기입니다. 여러분들, 냉동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버먹이 매운탕, 닭백숙, 닭도리탕, 오리백숙, 오리불고기, 뭐 돌솥밥 정식, 굉장히 여러 메뉴, 뭐 파전도 팔고요, 칼국수, 감자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걸 다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 다음에 또 와서 먹으면 되니까 그 중에서도 조금 제가 좀 땡기는 자버먹이 매운탕, 소짜리 35,000원, 중 4만원, 5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하나 둘셋 거의 9가지랑 10가지 정도의 반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질리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 많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와, 그러니까 횟집 가서 먹는 그런 매운탕이랑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완전 차원이 다른 매운탕이고, 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맛은 있겠네요. 일단 딱 커. 아이구야, 아이구야, 국물 커서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맛보겠습니다. 어우, 스멜 좋아요. 어우, 어우, 맛있어. 한 번 더. 어우, 아, 여러분들 딱 어떤 느낌이냐면, 확실히 자보 매기가 들어갔다 보니까 그 매기에서 나오는 그 뭐래지 기름 맛이라든지 고소함이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일단 매운탕 집들은 양념을 잘해야 돼. 그것도 아시겠지만, 근데 살짝 매콤하면서 담백하면서 고소하면서 다 들어가 있어. 거의 이거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밥에다가 잘 말아가지고. 와, 이제 살아있네. 와, 맛있다. 밥이랑 싹싹싹 말아서. 와, 맛있다. 와, 살 봐요, 살. 이거 입에 넣으면 굉장히 부드러울 거예요, 아마. 부드러워. 맛있다. 이 반찬. 와, 여러분들 반찬 딱 먹는 순간 이 집은 뭐 단점이 없어. 너무 맛있다. 반찬도. 와, 반찬. 밥도둑, 밥도둑.
김치. 와, 완전 무거지. 아우. 일단 여러분들 이 집에 이거 물김치. 와, 미쳤다 이거. 와. 와. 와, 매운탕 대박이다. 사실 우리 사장님께서 요리를 잘하셔. 그러니까 믿고 먹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보시고 해 뜨는 집 보셔가지고 진짜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처음이야. 와, 안에 버섯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경산에 진짜로 매운탕 맛집 찾았습니다. 와. 제 영상 보시고 있는 젊은 층들은 부모님 데리고 꼭 와보세요. 부모님 데리고 싫어할 수가 없어. 이거 먹고 맛없다 하시면 그건 진짜 아닌 거야. 와. 안에 밥도 진짜 꼼꼼하게 퍽퍽 담아주십니다. 와. 어우, 맛있다. 와. 어우, 시원해. 아우. 와, 이거는 별미다, 별미. 제가 진짜 뭐 매운탕으로 유명한 집들 많이 가봤는데, 와, 이 집 거의 탑급, 탑급. 그러니까 매운탕이 맛있으면 나오는 반찬들이 조금 안 좋아. 근데 여기는 매운탕도 맛있고 나오는 반찬도 맛있고. 아우, 좋아. 와. 미쳤다 진짜. 그러니까 저기 뭐 횟집에서 나오는 매운탕이랑 절대 비교하지 마요. 부드럽다, 부드러워. 진짜로. 아. 어우. 근데 오랜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원한 매운탕만 먹다가 시원함에서 고소하고 담백함까지 더해지니까 너무 괜찮다. 밥상. 와, 이거 저 여러분들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살아 있습니다. 이 봐봐요. 해가지고, 어, 부드러워. 뼈가 바로 갈라지죠? 와, 또 열려서. 버섯. 아. 와.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배 터지게. 와,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 진짜 매운탕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았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니까, 아, 내 실수야. 이 메뉴판을 내가 제대로 봤어야 됐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공깃밥이 1,000원이고 돌솥밥이 2,000원이더라고. 그래서 난 아까 전에 들어오면서 막 돌솥밥 먹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어, 저건 뭘까 해서 여기 보면 돌솥밥 정식이라고 있어요. 1인에 1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찬 나오고 또 생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좀 여유가 안 되시거나 급하게 또 밥 먹고 가실 분들은 뭐 기사님이라든지 여기가 또 도로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시다가 뭐 돌솥밥 정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정식 8,000원짜리도 있어요. 어, 뭐 그런 식으로 먹으셔도 되는데, 또 매운탕에도 여러분들 그냥 1,000원만 추가를 해서 돌솥밥 정식이 2,000원이거든요. 어, 저거 먹으면 되겠다고. 어,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일반 지금 공깃밥이 나왔는데 내가 메뉴판만 좀 제대로 봤으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뭐 부모님이나 아니 오시면 1,000원만 투자해가지고 더 맛있는 돌솥밥 드시면은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뭐 이 가게가 매운탕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메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메뉴, 백숙부터 시작해서 닭도리, 오리, 불고기, 정말로 많은 메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메뉴탕만 딱 먹어봤을 때도 뭐 다른 메뉴 안 먹어봐도 맛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 사장님의 손맛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일 중요한 손맛이거든, 손맛. 아시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저는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경산에 있는 해 뜨는 집이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 꼭 해주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꼭 가게 혹시 방문하시면 유튜브 보고 왔다고도 꼭 전달해주세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